주시 하셨어요? 네. 복권도 주신 거예요. 어, 긁어볼까? 오, 나 뽑기다, 뽑기. 안녕. 안녕. 아, 구독자분이 주신 과자 먼저 먹겠어요. 그러니까 아까 물 받을 걸. 어, 제가 물 주셨어요. 봐봐들. 시선 찍고 웃으셨다. 이거 박스채로 살 수는 없나요? 박스채로 가능해요. 아, 박스로 하는 게 나을 텐데. 그냥 박스로. 네. 25개 할게요. 아싸, 택배 했다. 택배비 안 해요. 5만 원 이상 사면 택배비 무료예요. 아, 대구 사고 싶은데 대구가 제일 비싸네. 오버랑 대구랑 참치. 네. 예쁜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, 약간 걱정되는데? 통장 잔고가? 너무 예쁜데? 나중에 큰 집 이사가면 해야지. 수고하시면은 동기 안에 내공생 모으셔가지고 아이들 무기를 이걸 인도 조절도 가능하시고 기내 밤이 쌀 저희가 이게 원이고 이게 투예요. 끈은 어떻게 되었어요? 아들 이게 이게 가루로 연결이 가능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매실 아예 똑같습니다. 아, 근데 AD 때문에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뽑기를 해야겠다. 아, 잡으시고 궁디궁디하면 팡팡하래. 아, 잡으시고 궁디궁디 팡팡 돌려주세요. 반대로 1번 나왔습니다. 1번 간식 아니야? 간식이에요. 제일 안 좋은 거 나왔어요, 여러분. 아, 나도 좋은 거 먹고 싶은데. 이건 닭고기 아예 안 들어갔어요? 네, 여기 말고기 들어갔어요. 이거 말고기 닭고기 안 들어갔대요. 나 샀다 샀다 가자. 가자 가서 탈출하자. 여기 2층을 탈 아니 나 밥 먹어야 되는데? 진짜 너무하네. 인간 사료라니. 안 그래도 의린데. 아니야, 오늘은 아니야. 마카롱 마카롱 이제는 안 가.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. 왕 대왕 기업들이 많아요. 와 씨. 카샤카샤처럼 소리 잘 나는 신제품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소리 되게 잘 나거든요. 생각했는데 이것도 그건데요. 현금 결제인데요. 진짜 나가기 전에 사던 걸 해야겠다. 7? 이거 맛별로 4개씩 주세요. 맛별로 4개씩이요? 네. 한쪽 방수 되고 한쪽은 방수 안 되는 걸로 해서 그 라텍스 천연 라텍스에 그냥 그 좋고 약 통기성이 좋아야 되는데 방수되는 소품을 빨거나 이러면 안에서 막 세균 덩어리 내거든요. 건강해서 되고 지금 M자로 하나 들어가. 네네네. 오 이러면 되지 않을까. 감사합니다. 말 걸어 뱀 잡아가세요.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애들이 잘 놀 거예요. 네. 이렇게 국물이 그래도 좀 있는데. 항상 건강이 좋고 뚜껑 열어보시고 냄새 맡아보셔도 연판 냄새 하나도 안 나는 제품이에요. 참치에 치즈부터 세 개만 들어간 제품이요. 이거 네 개랑. 이거 네 개랑. 네. 이거 네 개랑. 이거 네 개랑. 혹시 이거 하나씩 하나씩 주실 수 있나요? 네, 네.
앙팡이 후추 정생이 집사 으띠입니다. 오늘 궁디팡팡 가서 산 물건들 언박싱! 그래서 애들이랑 하나씩 또 뜯어볼게요. 먼저 요거는 AD를 위한 라텍스 방석이에요. 요거를 산 이유는, 미안해. 이 속에 있는 이 쿠션이 한쪽은 방수고 한쪽은 방수가 아니에요. 그래서 AD의 경우는 가끔 제가 없으면 쉬를 할 수가 있는데 쉬를 해도 그냥 이 커버만 빨아도 되더라고요. 새 걸 사왔으면 새 거에 누워줘야지. 야! 왜 딴 데 보고 있어? 내가 말하고 있는데. 이거는 캣닙 뱀. 이런 귀여운 뱀 장난감입니다. 다음은 아보던 부스에서 구입한 피시포독이라는 습식캔을 샀어요. 이게 주식캔이라고 하는데 찰랑찰랑한 육수가 좀 있는 저 애들이 잘 먹을 것 같더라고요. 다음은 쉐이티어 파우치. 근데 1,000원에 이 파우치 하나씩 팔고 있어가지고. 다음은 똥보는 좋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먹여봐가지고 이것도 먹어보려고 총 8팩 구입을 했습니다. 조금씩. AD 인식표. AD 마침 왔어요. AD가 대두인데 과연 맞을 것인가? 완전 잘 어울리는데? AD 완전 잘 어울리는데? 잘 샀다. AD 잘 샀다. 얘 완전 잘 어울려. 무슨 백작 같아. 구독자분들이 완전 강추하시는 카카토 캔. 많이 살수록 싸긴 해요. 한 바가지 또 구입을 했어요. 이거는 맛별로 섞어서 구입을 했고. 다음은 이 캔만두 25봉투를 샀어요. 박스채로 사가지고 그건 택배로 받기로 했고. 캔만두 리틀이라는 제품이에요. 약간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있는데 양팡이가 이빨이 없어서 캔만두를 좋아하지만 막 먹다가 토를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걸로 된 걸 샀어요. 팬머닝에서 닭가슴살을 샀는데 닭가슴살 한 팩당 250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 박스로 구입을 했습니다. 다음은 조공. 조공에서는 릴리프랑 이렇게 삼계탕? 이렇게 벌크로 된 걸로 구입하시는 게 더 저렴하기도 하고 이게 포장을 일일이 다 안 뜯어도 돼서 이게 너무 편리해. 릴리프는 스트레스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에일이 병원 갈 때 먹이려고. 그리고 마도로스팻은 조금 트립 중에서 비싼 편이기는 해요. 캔만두가 닭고기라서 다른 맛들로 구입을 했는데 기호성 되게 좋고 줄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. 유산균에서 구입을 했어요. 가루로 되어 있는 유산균인데 지금도 굿똥을 쌌지만 이걸 먹으면 더 굿똥을 쌀 수 있겠죠? 알모네이처 되게 유명하잖아요. 주식회인데 살코기도 많고. 그래서 파우치는 잘 안 먹어가지고 한번 캔으로 다시 재도전을 해보려고 구입을 했어요. 에이리가 발바닥에 털이 계속 자라거든요. 쟤는 장모 고양이라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밀어주는 이런 이발기를 구입을 했어요. 말년팡팡이도 산 3단 낚싯대인데요. 이렇게 접혀있다가 쭉 늘어나는 건데 이게 엄청 멀리까지 흔들 수 있어가지고 가장 편안한 제가 강추하는 제품. 나비가 있는 미끼를 되게 좋아해요. 나비 이렇게? 나비가 있는 거 추가 짱 좋아하죠? 그럼 물고기 오히려 이렇게 가체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더 튼튼한 것 같아요. 이거 탄력 쩐다. 바쁘시면은 제가 갔던 거, 제가 샀던 것만 구입하셔도 좋고 여유롭게 구경 오랫동안 하시다 오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사놓으면은 한 몇 달 동안은 되게 애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. 에랑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 보시고 표정이 왜 그러니까? 제 영상 보시고 옷을 왜 이렇게 벗겨잡고 아이고 옷 왜 알았어.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귀여운 스카프나 아이들을 위한 맛있는 간식 음식. 아 야 쥐 야 너 어디가. 아 이걸 왜 가져가. 아 이거 진짜 이걸 왜 가져가냐니까. 아 미친놈아 이거 뜯지도 않았는데.